소름 돋더라고. 새벽에도 켜지고 그 다음날 뭐 아침에도 켜지고 주기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켜져요. 처음에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신랑이 방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TV 소리 들리더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 켜놨어? 나 안 켰는데? 켜져있는데? 혹시 잘못 켜졌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출할 일이 있어서 오후에 방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TV가 켜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TV도 켜졌어. 세 번째쯤 켜졌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때 좀 소름 돋더라고.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상하니까 모든 부품을 다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네, 그래서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귀신 붙은 팁 이라고 하신다고. 이게 지금 저희 외출해서 들었는데 켜져 있었거든요. 껐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혼자 켜진 거예요. 발생하는 신호가 이제 적외선으로 나가는데 그 가정 내에 그와 같은 그 주파수를 발생하는 장치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르면 아마 여기 안테나 고장시키네. 세 개의 제품들은 전원을 오프했는데도 지금 노이즈가 인접한 주파수의 노이즈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요. 와이파이 전원 뽑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장비가 문제인 거예요? 와이파이 장비는 네. 이쪽 주파수하고는 간섭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고요. 전원 공급 배전자 아댑터. 네. 아댑터에서 지금 나오는 노이즈가 제가 가장 영향이 클 거라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가 아니라 이 아댑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뭔가 신호가 나온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됐어? TV 수신 주파수와 가장 적합한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럴 때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발생 조건들이 항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빌면서 별일 없으셨죠? 진짜 TV 한 번도 안 켜졌어요. 주변인들에게도 저에게도 참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추억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